그래 언니? 돌아다니는 돌아다니는 뭐야? 영어배워요. 영어? 네. 어떤 쪽으로? 보험 영어배워요. 원래도 보험을 계속 했어요? 몇 년 안 됐어요. 그전에는 뭐 했어요? 그전에는 애들 가르치는 것도 하고. 언니는 원래 그런 쪽이 있어야 돼. 애들을 가리키는 쪽에. 이 보험에 언니 이렇게 주변 머리 없어서 보험이 잘 돼요? 어? 재밌어? 재밌는데 지금 약간 슬럼프. 자전거를 해볼까? 언니 이거 오래 못해. 보험도 조금 말빨이 좋고 언니 말 잘하지 못하잖아. 어?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과 본인이 사람들을 구워 삶아서 영업을 하는 것과 언니는 영업은 안 돼. 역마직성은 있어요. 그래서 자꾸 직업적으로 변동이 되고 뭐 사람을 상대하거나 또 어떤 출장이 많이 다니거나 이동을 하는 그런 직업은 언니가 괜찮거든요. 오히려 가만히 펜대를 굴리고 앉아있는 직업이 별로 안 맞아요. 생각보다 본인을 보면 그런 게 맞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직업은 본인이 답답하고 다니는 직업이 맞기는 한데 이 보험 영업 쪽으로나 어떤 영업 쪽으로가 맞지 않고 언니가 교육 이런 거를 해야 돼. 그래요? 그래서 이동수가 붙었어요. 응? 이동수가 있어서 지금 언니가 갈등을 하는 것처럼 내가 또 딴, 뭐 딴 거를 해볼까 이런 것처럼 어차피 안 하고는 못 살거든? 응? 본인이 집에만 들어앉아 있지는 못하거든? 마음이 싱숭생숭하기도 하고요. 또 올해 신축년에 해운년에 언니가 답답함이 많아. 작년에도 사실은 답답함이 많아. 내가 45부터 답답함이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게 재밌는 게 없고요. 맞아. 또 금전도 잘 모여지지가 않고요. 우리 부부의 금전이 자꾸 새어나간다. 그래서 돈이 잘 안 모여 언니. 미천이 다 바닥나야 돼 사실. 그러니까 자꾸 밑 빠진 군역에 물 붓는 것처럼 뭘 잘 이렇게 늘어나고 불어나고 그런 것들이 없고, 그러니까 본인이 일을 해도 뭐 금전이 조금 돈이 돼야 재밌어서 뭘 자꾸 막 의욕적으로 할 거 아니야. 마음은 되게 가득한데 그 실적이 생각보다 여의치가 못하니까 처음에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. 그 보험 영업이 시작하고 얼마 동안은 언니가 일에도 막 재미를 느끼고 사람들 만나서 설명하고 계약하고 그런 것들도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. 근데 역시나 나와 맞지가 않는 직업이다 보니 그 수명이 오래 갈 수는 없다라고 하시고 언니 굉장히 보수적이거든, 고지식하거든, 외골수거든. 그 교과서대로 설명을 하는 스타일이에요. 그러니까 사람을 잘 꼬실 줄도 모르고 지금 이런 이 집 부부가 둘 다 되게 고지식해. 저 남편도 꽉꽉 막혔어. 고집이 굉장히 세요. 언니 남편도 황소 고집 같은 데가 조금 남편이 있어. 이 남편은 뭐해? 설비이래요. 이 사람 사자 붙은 직업을 했었어야 돼. 근데 남편 성격의 자체에 답답함이 있어요. 남편의 어떤 성품 자체에 답답함이 있고 또 고리타분하고 고지식하고 외골수적이한데 이 사람도 건강 몸수도 별로 편치 못하고요. 뭐 크게 어디가 아프다기보다는 자꾸 비실비실하거나 조금 의욕이 안 생겨 남편도. 자꾸 말수도 적어질 수 있고 의욕도 안. 이 남편네 집안에 혹시 술 많이 먹은 사람 없었어? 응? 시아버지가 됐던 시댁 쪽에 이런 뭐 아니 오히려 반대예요. 술을 안 먹는 집안이야? 아니 언니네 집 쪽이야? 근데 이 사람 술 많이 먹은 사람이 왕래하는데 처가 쪽에서 그런 거야? 근데 저 사람은 언니 FM이야. 그냥 살아가는 패턴이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. 그냥 맨날 똑같은 어떤 패턴이에요. 변화가 크게 없고 그래서 재미없어. 재미없고
부부 궁도 그렇게 좋은 편이 못 돼. 언니네 부부가. 그래서 그냥 맞춰서는 살고 있지만, 살고 있지만, 나름대로 우리 이 시에 또 기준님이 답답함이 많고, 또 언니가 44부터 51까지 잘못하면 남자의 구설수 날 수 있다, 언니. 내가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, 바깥에 남자가 나를 꼬시거나, 이런 어떤 남녀관계에 조금 인간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. 이 큰애가, 근데 아빠가 왜 이렇게 기운 없어 보이지? 저 아빠만 쳐다보면 답답해. 저 기후생 8월 16일 이것만 쳐다보면 답답해. 응? 남편도 스트레스가 많은 해운년이 될 수 있고요. 올해 이런 쪽에 남편 삼재 좀 풀어줘. 건강으로 조금. 응? 건강을 잃을 일이 있어. 응? 이랬든 저랬든 나가는 삼재거든요. 올해가 신축년에. 그래서 조금 삼재를 좀 풀어주시면 좋겠고, 건강이 자꾸 쇠약해져요. 그리고 이 사람 폐, 그런 코로나 같은 거 있잖아, 언니 지금. 그런 거 조심해야 돼, 이 사람. 그러면 저희 이제 식구, 저희 신랑도 그렇고 삼재라고 하셨잖아요. 언니 건강... 신랑 혼자만 삼재야. 건강... 건강은 언니는 신랑만 신경 쓰면 돼. 아까 그럼 그 저희 신랑한테 술 관련 그 분이 보인다고 하셨잖아요. 제가 그게 걸려서 그게 시댁 쪽으로 있는 게 많은 건가요? 이거 근데 내가 볼 때는 시댁으로 보이거든? 근데 언니네 집 쪽이라며. 근데 나는 시댁 쪽으로 보여요. 한 명. 남자. 네. 왜? 에? 그게 뭐, 에이 이게 뭐야? 아니 그 저희 친정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어? 술을 평생 끼고 술로 돌아가신 분이 보여. 근데 이런 양반이 이 사람 앞에 쓰거든요? 딸이 있으니까 사이한테 아플 수든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을 그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앞장을 서서 따라다닌다는 얘기예요. 근데 이 부분을 본인이 조금 걷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게 안 좋게 따라다니는 거예요? 그렇죠. 아버지 좋게 죽었어? 안 좋게 가셨잖아. 근데 어떻게 좋게 나더라? 그것 때문에도 일이 잘 안 풀리고 더 답답한 거 그렇죠. 있을 수 있어요. 풀어드려야지.